선생님, 외통증은 운명인가요? 예,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요. 왜 자꾸 아프냐 그래요. 여기 아팠다, 저기 아팠다. 나왔다가 또 아프고, 왜 아프냐 그래요. 통증이 운명이라는 말은요, 사실 정확히 말하면 숙명입니다. 왜냐하면, 운명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뭐 어떻게 노력을 해서 고칠 수도 있고, 피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숙명이라는 거는 하늘이 내려준 거예요.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. 예를 들면 50견이 그렇죠. 누구나 와요. 누구한테나 올 수밖에 없는 데입니다. 아무리 노력을 해도. 그래서 운명이라는 말은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. 자동차가 오래 쓰면 고장 나고 또 부속품 바꿔줘야 되고 엔진 오일도 넣어줘야 되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물론 사람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를 이제 재생시키는 기능이 있지만은 그것도 한도가 있는 거고요. 어느 정도 일상생활 하면서, 그리고 일을 하면서, 다 문제가 생기고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저희는 그걸 고치는 거고요, 조금씩. 고치고 나서 또딴 데가 고장나면 또 다른 데 고치면 되죠, 뭐. 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